북조선 뉴스입니다. 드디어 우리 북조선이 12여 년의 연구 끝에 이동식 저장장치인 USB를 개발하였습니다. 성별이 너무 예. 내래 여기 음악을 담아왔시오. 와. 자, 자. 이거이 와이롭네까? 용량 초과입니다. 하지만 이 USB 36개만 더 있으면 전곡 듣기가 가능하니 걱정하지 마시라요. 다음은 남조선 소식입니다. 남조선은 식량난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현재 남조선은 먹을 것이 없어서 이렇게 솜을 빨아쳐 먹거나 심지어는 이런 지렁이까지 잡아먹는다고 합니다. 이 불쌍함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남조선에서는 섬에 사는 여자들인 섬녀가 인기 만점이라고 합니다. 고조 섬녀들이 와 인기가 많습니까? 어장관리를 잘해서 먹을 물고기들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이 불쌍함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남조선에 나가 있는 외부 소식 전함인 리청호 기자를 연결해 보았습니다. 리청호 기자. 남조선에 나와 있는 리청호 기자입니다. 저는 지금 남조선의 코피숍에 나와 있습니다. 손님, 주문하신 에스프레소 나왔습니다. 네. 식수가 부족하여 코피 한 잔이 병아리 눈물도 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맛이 없는지 오만상을 찌푸립니다. 주문하신 버블티 나왔습니다. 먹을 거이가 없어 이렇게 개구리 알까지 처먹질 않나. 심지어는 머리에 바르는 무스까지 처먹습니다. 이 모습에 눈물이 흘러흘러 두만강을 이룹니다. 수고하시라요. 이어서 공익 광고 보고 오시겠습니다. 세우라고! 여기서 말입니까? 세우라고! 여기서 어떻게? 위원장 동상 세우라고! 그냥 동상은 안 된다. 통위원장 동상이어야만 된다. 북조선 자존심을 세우다. 북한 킹! 그러면 남조선에 나가 있는 외부 소식 전함인 리창호 기자를 다시 한번 연결해보았습니다. 리창호 기자. 저는 지금 남조선의 왁싱앤태닝숍에 나와 있습니다. 왁싱앤태닝숍이 뭡니까? 신종 고문소입니다. 이곳은 악랄한 고문들이 자행됩니다. 아! 이렇게 사람의 털이란 털은 다 뽑아재 끼는 고문이 자행되어 비명만이 난무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있는 기계는 뭡니까? 태닝기라는 고문기구입니다. 이곳에 뜨거운 불가마에 산 사람을 집어넣고 뜨겁게 구워냅니다. 태닝하실 거죠? 네. 네, 시커멓게 해드리겠습니다. 네. 또 한 명의 동무가 한 줌에 재가 되어 사라집니다. 이 모습에 눈물이 흘러흘러... 왁싱하러 오셨구나. 이쪽으로 오세요. 리창호 기자! 거긴 안 됩니다. 에이, 괜찮아요. 거긴 아닙니다. 리창호 기자! 리창호 기자! 돌바다가 됐습니다. 지옥이 있다면 바로 이곳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우리 북조선 인민 여러분 모두 평안한 밤 되시라요.